us for today's NLN News, Hannah.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연합예배가 1세대와 함께 드려질 예정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셀러브레이트해요. 다음 소식은 우리 NLN의 귀여운 세미 리포터가 준비했는데요. 세미 리포터! Hello everyone!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This is Sammy Reporter back with exciting news. First of all, we have a New Year service at 8:30 p.m. with the First Generations. I hope everyone can come out and celebrate the new start together. As we're starting the new year, Pastor Young will be giving us a special gift. What's this gift? It's the gift of prayer! So at the end of the service, he will be giving out a prayer card to each and every one of us where we will be able to write our prayer requests and our goals for the year. For the upcoming year, Pastor Ian will refer to these cards and pray for us. Thank you, Pastor Ian. Now back to Hyun announcer.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오늘은 바로 뉴라이프 크리스마스 뱅킷이 열리는 날이에요. 시작은 4시 반이고 그 전에 셋업과 준비를 도와주실 분들은 NLC를 찾아주세요. NLC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 누구야? 동수 기자! 네, 천동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우리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너 누구야? 이번 너 누구야에는 특별한 두 분의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이 두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다들 궁금하시죠? 이분들을 알아보기에 한번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우재현이고요. 이제 곧 21살의 꽃다운 나이가 되는 NLC의 코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And also, my name is Justin Yang. I'm also a leader of New Life Coordinators, and I'll be turning 21 in 3 days. 생일 축하드려요. 무슨 생일이라니. 재현 씨 생일이 언제시죠? 저도 이제 1월 19일 제 생일인데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나저나 두 분 다 NLC의 코 리더라고 하셨는데 혹시 NLC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NLC는 New Life 코디네이터의 약자인데요. 우리 코디네이터 팀은 여러 가지 이벤트와 액티비티 그런 거를 담당하고 준비하고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NLC는 혹시 두 분이 다이신가요? 혹시 두 분 외에 다른 멤버가 있는지? No, we actually have 9 wonderful members who are hardworking and diligent. You'll see their photos right here, I think. 정말 다들 잘생기고 아름답고 귀엽고 착해 보이네요. 역시 리더를 잘 만나서 그런 거죠. 네, 아주 좋은 리더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NLC는 예를 들어서 저번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던 러닝맨 그런 게임, 까르카시모 그런 게임을 다 준비하고 인도했고요. 이제 또 오늘 이제 몇 시간 후에 다시 만날 크리스마스 뱅크, 크리스마스 파티를 모두 다 준비하고 특히 그거에 데코레이션 그런 거를 모두 다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NLC가 하신 일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도대체 그런 일을 왜 하십니까? 그 NLC 목적이 뭔가요? 질문 좀 이상했나요? 네, 저희 팀의 목적 아무리 봐도 그거였죠. 저희는 다른 팀들과 다른 모든 하늘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게 우리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혹시 NLC 그룹 안에서도 혹시 펠로우십을 찾고 그러시나요? 그럼요. 저희 특히 이벤트를 준비할 때나 플랜할 때 그때 우리가 거의 매주 만나서 기도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런 준비물들을 준비하고 또 아이디어를 플래닝하고 그러면서 서로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NLC에 저 들어가고 싶거든요. 들어가는데 혹시 리퀘어먼트가 있나요? You know what? For NLC, we ask for nothing but just commitment and just having a willing heart to just do God's work. So if you are interested, definitely. If you really want to just further the kingdom of God, then you are definitely eligible.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이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Work together and just really help one another out through our walk with Christ. 그럼 이제 우리 모두 몇 시간 후에 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기대하시고 그때 봐요. 안녕.
다른 팬큐에서 봐요. 바이바이. 네, 동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아요. 우리 제이모니 청년부가 동계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데요. 1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로 있을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아요. 우리 청년부가 더욱 단합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our J-Money page. 2013년의 새로운 시작을 맞아요. 뉴라이프 저니 그룹의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바뀌는 저니 그룹은 노네임과 드라마 퀸즈라고 합니다. 노네임은 리스폰저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항상 주님께 리스폰저하며 깨어있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드라마 퀸즈는 스크립트라로 바뀌는데요. 스크립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며 그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DQ의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라의 베이스 된다고 합니다. 네, 벌써 2013년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이그룹뿐만 아니라 뉴라이프 중고등부의 주고토프, 청년부의 제이모니의 이름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써왔던 이름은 추억으로 남기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이름들을 반갑게 맞이합시다. Are you guys all curious? So for Jugotofu, the new name is going to be Marthetes, which means disciples. 앞으로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 안에서 훈련되며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멋진 제이모니는 말투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말투스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자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이름처럼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뉴라이프가 되어봐요. 네, 저희 NLN이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혹시 외로우신가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커플들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 2013년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우리 NLN 뉴스는 2014년에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년에 봐요. 뿅!